모든 건강에 관련된 실천, 네. 그다음에 건강에 관련된 지식은 본인에게 맞아야 돼요. 맞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건강하다고 해도 자기한테 안 맞는 거죠.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포드맵 식품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브로콜리라든지 그런 굉장히 좋은 식품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었을 때 유독히 그거를 분해하는 효소가 약하기 때문에 네.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분이 있어요. 브로콜리 같이 좋은 식품도 어떤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계속 유산균을 말씀하셨으니까 네개 맞는 유산균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냥 먹어보면 네. 이제 본인이 아까 뭐를 가지고 있댔죠? 100쪽의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어떤 유산균인지 먹었을 때 네. 긍정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받은 유산균 같으면 네. 자기 몸에 맞게 작용을 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메디컬 푸드 개념으로 해서 이 유산균도 굉장히 종이 점점 달라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종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먹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본인이 편해야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장의 마이크로바이옴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증표가 뭐라고 했죠? 아침마다 보는 변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변이 예쁘고 이렇게 황금색으로 놓으면 네. 그건 맞는 거고 2주가 지난 데도 변이 오히려 더 변비가 심해진다 아니면 변이 자꾸 풀어져서 나온다 그건 맞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한 2주 정도면 이 유산균 자체가 자기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하고 궁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드시고 나서 맞지 않으면 가감하게 뭐 다른 가족에게 주든지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유산균은 끼니 때마다 먹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하루에 한 포를 먹으면 되는 건가요? 사용법대로 드시면 되죠. 대부분 지금 넣은 유산균은 전부 다 하루에 한 번 정도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2주 동안 먹어보고 변의 상태를 봐라. 잘 맞으면 변이 제대로 된다. 변이 제대로 되고 속이 편안해지겠죠. 근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유산균을 바꿨는데 배가 더 아프고 그다음에 가스 더 찬다. 당연히 이제 그건 안 맞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건강에 관련된 실천, 그다음에 건강에 관련된 지식은 본인에게 맞아야 돼요. 맞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건강하다고 해도 자기한테 안 맞는 거죠. 그 가장 대표적인 얘가 포드맵 식품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브로콜리라든지 그런 굉장히 좋은 식품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었을 때 유독히 그거를 분해하는 효소가 약하기 때문에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분이 있어요. 브로콜리 같이 좋은 식품도 어떤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계속 그거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화불량이 심해지고 오히려 장에 안 좋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에는 절대적인 왕도가 있는 게 아니고 본인에게 맞는지를 끊임없이 재점검하면서 그거를 이제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제 그런 걸 알려주는 검사가 있대요. 그런 건 신뢰할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렇게 비싼 검사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뭐냐면 수소 흡기 검사라고 해가지고 음식을 먹고 나서 거기 나오는 가스를 이제 분석하는 건데 뭐 가격이 조금 있기도 하고 그리고 먹고 나면 본인 몸이 바로 이야기해 줍니다. 본인 몸이 최고의 검사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어떤 우리가 트라이 했을 때 리제트가 나오는 걸 할 수 없는 그런 검사들 그런 것들은 반드시 이제 검사를 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대표적인 그런 거잖아요. 위내시경 같은 경우 위내시경 같은 경우는 위암이 있는지 대장내시경 같은 경우는 증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몸속에서 대장암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지를 알기 에서는 검사를 해야 되는 거지만 이런 것처럼 어떤 걸 먹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반응을 봐가지고 알 수 있는 것들은 또 그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해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아까 제가 위산저하증을 말씀드렸죠. 위산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또 알 수 있는 검사들 그리고 가령 예를 들면 이렇게 내시경 같은 걸 넣어가지고 그 산도를 이제 보는 검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신음식 위산을 유발하는 음식을 먹었을 때 속이 쓰리다 오히려 그럼 위염이죠. 위식도 역류죠. 근데 그걸 먹었더니 소화가 잘 돼. 아 그분은 위산저하증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몸의 반응을 보면서 그 치료를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유산균 말고 이제 내가 식품으로서 식생활에서 조금 이제 이 면역력을 좀 올려보고 싶다. 좀 이런 도움이 되는 거 아까 발효 식품 좀 말씀하셨지만 뭐 된장, 고추장 뭐 이런 장류 말고 다른 것도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식이섬유, 식이섬유, 채소죠. 채소와 과일. 채소와 과일에는 특히 제철에 나는 오색 과일과 채소에는 우리 몸에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작가님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건강에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활성산소라는 거예요. 활성산소는 굉장히 필요하죠. 활성산소가 적절하게 있어야지 암세포도 죽이고 우리 몸에 드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공격하는데 현대인의 특성상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고 에너지도 과잉이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필요 이상으로 산소 찌꺼기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활성산소를 잘 제거해 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황산화 영양소, 뭐 안토시아닌, 네, 폴리페놀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게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채소, 그 다음에 과일의 껍질에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건강해지기를 바라신다면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채소와 과일을, 그리고 과일은 껍질째 드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으면, 네, 저는 한 가지 음식이 건강에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식보다는 어떻게 먹을 것인지 식사법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네. 제가 이 책 나오기 전에 또 낸 책이 먹는 음식만 바꿔도 살이 빠진다. 맞아요. 그런, 네, 책이 있었는데, 와, 저번에 한번, 네, 작가님이 리뷰해 주신 거 봤어요.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독자분들한테. 예. 그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밥 한 번, 반찬 한 번, 밥 한 번, 반찬 한 번. 그래서 밥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채소 한 번, 그 다음에 단백질. 단백질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에게서 제가 앞으로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게 근육이거든요. 네. 근육을 위해서는 적당량의 단백질이 있어야 되니까 채소, 단백질, 밥. 채소, 단백질, 밥. 그래서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채소하고 과일을 좀 늘리고 단백질을 충분하게 제공하면서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복합탄수화물 위주로 양을 조금씩 자기에게 맞게끔 조정해 나가는 비율을 가진 게 좋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얘기 나왔으니까 그 제가 그 건강기능식품 관련 질문들을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 계세요. 이게 자연으로는 섭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영양제 혹은 건강기능식품을 먹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런 거는 사실 없는 건가요? 저는 이제 음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알맹이 음식이죠. 네. 알맹이 음식의 반대말이 빈껍데기 음식이에요. 네. 빈껍데기 음식의 가장 대표적인 게 굉장히 많이 정제된, 그러니까 가공을 많이 거친 탄수화물, 초가공식품, 액상과당 이런 거. 예, 액상과당이나 뭐 트랜지방 그런 어떤 초가공식품들, 뭐 그런 것들 너무 이렇게 많이 가공된 음식들인데, 네, 그런 음식들을 지속적으로 좀 줄여가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건강이라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건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영양이죠. 네. 영양은 뭐냐면 수없이 많은 음식들을 건강으로 연결시키는 하나의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현대 환경의 특성상 두 번째는 거기서 아주 건강한 사람들은 영양제가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 건강기능식품이 필요 없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제 건강이 굉장히 이렇게 나빠졌거나 지금 현재 자기 몸에 부족한 부분, 아니 염증이 넘치는 부분들을 좀 제거해주는 어떤 치료적 개념으로 접근할 때는, 네, 그리고 음식으로 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때는 그런 어떤 건강기능식품의 어떤 도움을 받으면서 해결해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근데 뭐 저희 환자분들에게도 항상 강조를 하죠. 음식, 그 다음에 운동, 스트레스 조절, 그 다음에 수면 조절이 기본이고, 건강기능식품은 자기 어떤 취약성을 메꿔주는, 네, 그런 어떤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해야지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의사 선생님이시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건강이 보이시거든요. 예. 일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뭐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많이 먹는다, 이런 걸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선생님께서도 이거는, 아, 이건 자연 습지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걸 일부러 좀 챙겨 드시는 뭐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요. 네.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먹는 이제 영양제는 제가 유산균. 네. 유산균은 뭐 챙겨서 먹으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제가 뭐 보시면 되겠죠. 약간 이제 탈모 기질이 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B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코엔자임 Q10, 그다음에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이제 스트레스가 많고, 네, 우리 몸에서 이제 그 엔자임 효소들이 조금 이렇게 약화되기 쉽죠. 네. 그 정도로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아, 최근에 이제 조금 굉장히 이제 필요하다. 네. 그럼 뭐 홍삼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답토제인이라고 하죠. 체력을 올려주는. 그다음에 최근에 조금 탈모가 심하거나 요새 무릎 관절 쪽에 좀 무리가 있다 그러면 콜라겐을 먹기도 하고. 저는 이제 너무 그거를 믿지는 않지만, 네, 상황에 따라서 나를 이제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네, 도구로서 이제 가끔씩 활용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말 그대로 보조제로서, 예, 이제 활용하시는, 예, 거군요. 예.